난소암의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게 난소는 호르몬을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고 호르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소에 난소 기능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. 내분비적인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난소에 이상이 생겨도 뭐 생리를 한다면 난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난소가 일반적인 사이즈가 2, 3cm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여성 골반은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혹이 생기더라도 이게 만져지기 힘들고 본인이 이제 느껴지기도 힘든 기관인 거죠. 그래서 난소암의 발견이 힘들고 뭐 배에 만져질 정도는 한 10cm 이상 난소가 커질 경우에 좀 뭐가 만져진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검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난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난소암이 발견이 어려운 거죠.